모하메드 씨가 들른 곳은 동대문 신발 덤의 상가인데요.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호림 씨입니다. 35, 40이 똑같아, 4야? 응. 뭐냐, 그거? 남편이 가져갈 신발을 챙기는데요. 이렇게 호림 씨는 도매상에서, 모하메드 씨는 부평 소매상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색 있으면 하나씩 줘. 이렇게 물건을 챙기는 시간이 부부가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와, 엄마가 뭐가 틀렸다는 거냐고. 뭐 틀렸... 아침에 뭐 아침 뭐 틀렸다며 얘기해 준다며. 그 말이 뭐야? 방식이 뭐가 틀렸는데? 누구래? 당신이 그랬잖아 어제. 아, 애기 깨울 때, 애기 깨울 때 있잖아. 애기는 이제 막 성질이 더럽잖아. 애기는. 야, 성질... 뭐가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고. 애기는 이리 소아 일어나, 소아 일어나 했잖아 이제. 소화 그게 한 게 아니고 엄마는 장난쳐. 얘 소화가 장난쳐 달라 그랬지. 엄청 소화 질리는데? 아, 걔 원래 그래. 원래가 원래 아침에 그래. 아침에 안아주면 안 하는구만. 아, 그거는 아빠니까 그런 거고 할머니한테는 그런 거. 오늘도 봐, 물어. 일구싸고 난리 났었는데 내가 가서 안아주니까 딱 없잖아. 그거는 당신이니까 그런 거고 엄마랑은 또 아빠랑은 또 틀리다고. 그걸 알아야지. 사람 애들한테 아니야, 부드럽게 하라고. 아니야, 부드럽게 하지 당연히. 수화를 넣고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부딪히는 장모님과 사위. 중간에서 힘들기는 호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봄에 좀 문제가 커진 적이 있었어요. 대판 싸웠어요, 엄마랑 저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도 너무 힘들고 이 아빠도 이 아빠대로 힘들고 막 그런데다가 이 아빠는 자꾸 저런 식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좋게 안 하지 막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신발 가게로 출근한 모하메드 씨. 구석구석 청소를 하며 장사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소아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문자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소아도 이렇게 막 보내니까 이런 거 보낼 줄 알구나 이제. 내가 이제 답답한 거는 처음에는 이런 거 못 보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문자 같은 거 못 보냈어요. 한 걸 이제 쓰는 거 어려우니까 이제 잘 안 했어요. 소화랑 계속 하다가 이제 한 걸 더 좀 이제 깨끗해지고 이제 쓰는 것도 좀 좋아지고. 19살에 한국에 와 안 해본 고생이 없었던 모하메드 씨. 호림 씨와 가정을 이루었지만 수화를 낳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나는 원래 애기 안 날라 그랬어요. 애기를 이제 이 나라에서 잘 키울 수 있나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안 나르다가 낳잖아요. 피부 색깔이 나 아빠랑 똑같으면 어떨까. 이 나라가 원래 한인 민족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애가 어떻게 힘들게 살려나.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딱 안아주러 가니까 얼굴이는 아빠 닮았는데 근데 눈은 엄마처럼 크고. 그렇게 낳은 딸이니만큼 수아만은 잘 키우고 싶은 게 모하메드 씨의 꿈입니다. 수아가 나중에 커서 내 아기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이제. 그래서 모하메드 씨는 오늘도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고 신발을 팝니다. 네, 또 들어왔어요. 검은색은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모두 나가고 장모님 혼자 청소를 시작하시는데요. 구석구석 정리하고 치우느라 잠시도 앉아 쉴 틈이 없습니다. 사우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이고 다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나는 저거들이 안 됐어서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들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있는 거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장모님이 사위에게 섭섭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살으니까 저도 엄마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응? 고맙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는 거. 다른 건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고 보니 장모님도 모하메드 씨도 표현이 다를 뿐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의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이쁘다. 언제 저렇게 컸나. 감개가 무량한 모하메드 씨. 뿌듯하기는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란 수아. 모하메드 씨, 보림 씨 그리고 장모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족이 모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활짝 웃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자, 할머니 아빠 사무실 맛있잖아. 먹어야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점심 메뉴를 정하는 모하메드 씨. 한턱 제대로 쏠 생각이십니다. 할아버지라고 맨날 거기서 할아버지 일하잖아. 졸업 축하하고 저야 학교도 열심히 다녀가지고 응?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해야 돼. 응? 맞지?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빠 사랑하고 엄마도 좀 잡사? 안 드시는데? 어머니 주세요. 고기. 어머니 이거 좋아하잖아. 어머니 이런 거 좋아해. 야채 좋아하니까. 어머니 국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모하메드 씨 장모님께도 조금씩 마음을 표현해 보는데요. 네. 우리 장모님 없었으면은 솔직히 우리가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고맙단 말 안 해요. 오면은 고마운 거 느낀지 몰라도 고맙단 말 안 해요. 조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죠, 해야지.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모하메드 씨, 어서.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면은 어머니한테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내가 어머니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표현을 못하고 어머니는 고마운 거 내가 알지. 고마워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애기 돌봐주고 애기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가고.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고맙어요 이때까지. 저도 이제 우리가 뭐 가족이니까 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계속 오고 할 텐데. 네, 그거 고마워.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어머니 졸라 그러는데. 장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아 쌈도 크게 한 쌈. 아이고, 근데 너무 크다. 너무 커. 너무 많이 넣는다 내가.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안 하던 거 하려니 쑥스럽지요?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덕분에 울고 웃는 게 가족이랍니다. 어머니 수고 많이 하세요. 다녀올게요. 그냥 그런 말 한마디씩 지금 그냥 정답게 도란도란 얘기도 잘하고 잘 해야죠. 이제 내 가족이 힘들면은 딴 생각은 못해요. 내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잘 하려고 해요. 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뭐가 좋아하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뭐. 그래요. 그런 게 가족입니다. 이제 두 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요. 한국 사는 게 심심하지 않아?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아줌마예요. 한국에 산 지 무려 22년. 언제 어디서나 흥이 넘치는 루마니아 아줌마 제니 퍼프. 그리고 결혼할 거야?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걱정 많이 하고 있어.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속사정이 공개됩니다.
만나자마자 울어줘.